우리 지역 아파트에서 좌취하며 게임 영상을 스트리밍하는 남자, 바로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근처 코인 세탁소에서 옷을 빨래하는 것이 주인공의 일과 중 하나였지만 최근 희미하게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느낌이 들었죠. 오늘도 빨래를 마친 주인공은 공포게임 실황을 위해서 서둘러 자신의 아파트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자신의 아파트로 향하던 도중 음침한 한 남자를 지나치게 되고, 자신의 아파트 앞 담벼락에 이상한 무언가를 스쳐 지나가지만 주인공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거의 도착한 그때, 막 빨래한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내일은 세탁세제를 바꾸겠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누군가가 신고한 것인지 순찰차가 오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면서 주인공은 별일 아니겠거니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음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날도 코인 세탁소에서 빨래를 한 주인공, 이번엔 세제를 바꿨기에 빨래에서 더 이상 냄새는 나지 않았죠. 집으로 가던 도중 어제 그 남자를 다시 지나치게 되고, 걸어가던 도중 가게에 불이 꺼지는 등 거리에는 알 수 없는 음산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거리에 기괴한 생명체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주인공은 겨우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오지만, 그때 뭔가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전철이 지나가자 철탑에 붙어있던 뭔가는 어느새 사라져버렸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공포게임을 너무해서 잘못 본 거라 생각하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악취가 어디선가 풍겨왔고, 자신의 옷에서 나는 것인가 싶었지만 옷이 아닌 공기 중에 퍼져있는 냄새 같았죠. 겨우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오늘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공포게임 실황을 녹화하려 했지만, 밖에서 다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인공은 떨렸지만 현관문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기로 했죠. 밖을 내다보았지만 곧 아무도 보이지 않다. 저번에 스쳐 지나간 남자가 보였습니다. 남자는 현관문을 바라보더니 옆으로 사라졌고, 음침하던 남자는 사실 주인공 옆집에 사는 남자로 집안에 박혀 공포게임을 만드는 제작자라고 했는데요. 주인공은 또 한 번 무슨 일이 있으면 경찰에 전화하기로 하고 다음날이 찾아왔습니다. 다음날도 옷을 세탁하러 온 주인공, 하지만 알 수 없는 악취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거리엔 거대한 생선괴물이 주인공을 주시하기 시작하고, 거리의 벽에는 달팽이들이 들러붙은 상황이었죠. 점점 더 거리에는 기괴한 것들로 가득해져가고, 비명을 지르는 누군가가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지만 문이 부서져 떨어지기도 하며 기괴한 현상은 계속되어 갔죠. 겨우 자신의 방 문 앞에 도착한 주인공은 곧 옆집 문 앞에 서 있는 옆집 남자를 보게 됩니다. 주인공은 어제 자신의 문 앞에서 시끄럽게 했던 옆집 남자를 추궁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옆집 남자에게 말을 걸자 그는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더니 곧 할 말이 있다며 자신의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했죠. 공포게임 제작자인 옆집 남자가 조금 무서웠지만 주인공은 방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고,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은 남자의 방으로 천천히 따라 들어가는 주인공. 안으로 들어가자 토리가 그려진 그림을 발견하게 되고, 계속해 들어가자 그동안 보았던 거대한 생선 괴물들의 그림들이 벽에 걸린 것을 보게 되었죠. 방의 끝까지 들어갔지만 남자는 주인공을 그저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하고,
주인공은 벽에 걸린 물고기 그림들이 무엇인지 물어보았고 남자는 주인공에게 이 물고기들이 보이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주인공은 남자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계속되는 이상한 말에 주인공은 혼란스러워지고 바로 그때 남자의 머리에 뭔가가 생겨났습니다. 남자의 머리에 있던 기괴한 것이 점점 커지더니 그는 결국 괴물로 변해버렸죠. 갑자기 괴물이 된 남자를 피해 주인공은 정신없이 집을 빠져나가고 방을 나온 주인공은 남자가 그저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바깥에도 괴물들이 가득 보이기 시작했고 주인공은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했지만 거리에는 물이 가득 찬 상태. 주인공은 가까스로 괴물들로 가득해 무섭게 변해버린 마을을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며칠 후 주인공의 방에 있던 물고기 인형이 거리에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결국 괴물에게 완벽히 잠식당해 폐허가 된 상태였죠. 떠내려가던 인형은 결국 토리이 앞에서 물에 잠기게 되고 하늘에는 물고기 귀신의 모습이 보이며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옆집 남자를 그저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면 주인공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스트리밍을 준비하려 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었죠. 다시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와 현관문 구멍을 들여다보는데 괴물이 된 옆집 남자가 주인공의 현관문을 부술 듯 두드리기 시작하고 주인공은 경찰에 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도와줄 수 없다며 전화가 끊겨버리고 괴물이 된 옆집 남자가 주인공의 방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다음 날도 빨래방에 온 주인공, 이제 더 이상 냄새가 나지 않는다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이미 괴물들로 인해 흉측하게 변해버린 상태였고, 파출소 앞에는 실종 및 사망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했죠. 갑자기 가게 창문이 깨지며 거리에 물이 가득 차올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시 기괴한 현상들로 가득했습니다. 주인공은 겨우겨우 자신의 아파트방 문 앞으로 도착하는 데 성공하고 난간에 엎드린 채 쓰러진 옆집 남자를 보게 되었죠. 더더욱 흉측한 모습이 된 옆집 남자를 보고서도 주인공은 대수롭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는 옆집 남자가 들이닥쳤을 때 죽은 상태였는데요. 바로 그때 시체가 된 자신이 깨어나 뒤를 가리키고 주인공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거대한 물고기 괴물이 나타나 결국 주인공을 물어버린 채로 아파트에서 빠져나가게 되었죠. 결국 거대한 물고기 괴물은 주인공을 입에 문 채로 거리에 나오게 되고 물고기 괴물은 주인공을 입에 머금은 채로 토리의 앞 물속으로 들어가며 게임은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절규사에는 2020년에 발매됐었던 이은날 시리즈 중 하나로 일본의 유튜버, 스트리머인 오다켄과 합작한 게임인데요.
2020년에 오다켄 본인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게임이었으나 후에 2022년 6월 3일에 스팀에도 정식 발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게임의 주인공은 오다켄 본인이고 그를 상징하는 물고기 로고를 사용해서 게임을 만든 것 같네요. 공포 게임 스트리머인 오다켄이 살던 마을에 물고기 괴물들이 사후세계에서 현실에 나타나 점점 마을이 기괴해져 간다는 내용으로 날이 지나갈수록 점점 기괴해지는 게 다른 이윗날 시리즈와 크게 다를 것은 없으나 옆집 남자가 이윗날 시리즈의 게임 제작자 아임사이엔 본인으로 나오는 것과 중간중간 이윗날 시리즈의 다른 주인공들이 카메오로 출연해서 그런 요소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플레이타임은 약 30에서 40분 정도이며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본 공포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물고기 괴물이 나타나 점점 기괴해져가는 마을에서 살고 있던 유튜버 오다켄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절규사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